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최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헬스투데이의 MC 장태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요, 젊었을 때 했던 운동을 하다 보면 아, 이제 체력이 딸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에 무리 없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헬스투데이에서 제안하는 아침을 건강하게 깨우는 체조, 활기찬 으라차차 체조로 헬스투데이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으라차차! 하나, 둘. 첫 동작, 팔다리 깨우기. 자리에 누워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여 몸을 깨웁니다. 팔과 다리를 안쪽, 바깥쪽으로 흔들어줍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양손을 바닥을 스쳐 원을 그리며 위로 올려 온 몸을 늘려줍니다. 셋, 넷, 가서,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온 몸을 편안하게 늘려줍니다. 손과 허리를 세워 말자세를 잡고 머리와 허리를 위아래 활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늘려줍니다. 이어서 머리와 허리를 좌우로 늘려줍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머리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은 상체 늘이기 동작입니다. 한 손은 위로, 다른 한 손은 아래로 쭉 뻗어 팔과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시선은 하늘 방향 좌우로 향했다, 땅 방향 좌우로 반복적으로 향하게 합니다. 양쪽 어깨를 돌리다가 좌우로 몸통을 틀어 날개짓을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양손을 쭉 펴줍니다. 앞에 똑같은 동작을 걸으며 반복합니다. 양쪽 발에 번갈아 체중을 실으면서 반대쪽 발을 뒤로 접어줍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걷기를 반복합니다. 손은 손바닥을 세워 한 손씩 차례대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다음은 아침 기모으기 동작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놓고 양손을 위로 크게 벌려 아침의 건강한 기를 온몸에 모읍니다. 이때 목을 지나치게 뒤로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 숨 고르기 동작입니다. 숨을 들이마셨다 내뿜기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아침을 건강하게 깨우는 체조, 활기찬 으라차차 체조, 잘 따라서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첫 방송으로 활기찬 으라차차 체조를 집중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경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